자, 사이그너 선수는 5번의 공타가 나오면서 엄상필 선수에게 첫 세트를 뺏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트는 엄상필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이그너 선수의 무실 세트 우승이 한번 좀 나오나 싶었는데 일단 이미 한 세트를 내주네요. 네. 거의 비슷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합 맞추는 게참 어려워요. 당점의 높이, 속도, 두께, 합이 딱 득점 라인으로 가게끔 조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 쉽지 않죠. 굴리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해법으로 볼수 있죠. 뱅크샷 시도하는 세미 사이그너. 와, 사이그너 선수가 좋은 공. 놓치네요. 좀 미묘하게 이 변화하는 이 당구대 컨디션, 그것을 또 시스템에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또 이게 이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두께 좋은 엄상필 선수. 자, 예민한 두께 조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엄상필 선수는 이번 대회 지금 네 번째 경기인데,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얇은 두께 치고 나가는 거죠. 흰공 왼쪽. 아, 좀 짧게 진행됐는데. 또 오나요? 어우, 제가 잘못 봤군요.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뭐, 붙진 않고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잘 읽었어요. 지금 뭐 사이그너 선수가 지금 엄상필 선수의 샷을 보면서 보통 선수가 아님을 지금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딱히 수비를 할 만한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렵긴 하지만 공격 하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빨간 공은 흰 공의 왼쪽으로 두껍게 빠져나가야죠. 자, 이제 길은 떠났는데 회전이 얼마큼 먹을지 알 수가 없다. 네. 절반의 완성이네요. 예. 일목적구 처리 잘 됐고, 일단 크게 방향은 잡았지만, 이 스핀볼이 3쿠션에 맞았을 때도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짧게 줄이는 건뭐 당점의 높이를 약간 더 올리는. 좀 부족한데요. 자, 옆돌리기 길게 시도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공타가 나왔습니다. 조금 난조를 보이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당점의 높이가 조금 더 아래로 내릴 필요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공 괜찮죠? 앞돌리기 대회전. 네, 빠질 틈 거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포지션도 기가 막히게 연결됐죠?
자, 두 세트 연속 초반 흐름은 엄상필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뒤돌리기. 연속 득점으로 4대 0. 빨강 공 오른쪽으로 빗겨 내려가는데 참 부담되는 배치가 이런 배치거든요. 예. 빨강 공 두께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빨강 공이 그대로 일자로 또흰 공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또 내길과 한번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절묘하게 처리했습니다. 아, 정말 엄상필 선수 네. 이번 경기 상당합니다. 연속 3득점으로 점수 5대 0. 두껍게 빠르게 쳐서 일단 빨간 공이 낼수 있는 문제는 해결했고, 예. 내 공이 이제 짧게 진행하다가 밀려서 제대로 된 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역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좀 길게 뻗어가야 되는데, 아, 이 공은 여기서 끊어지기엔 너무 아까운 배치였죠. 예. 네, 뭔가 좀 과했습니다. 두께도 좀 두꺼웠고.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동일한 타법을 구사했더라면, 득점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배치였는데, 아쉽게 일단 흐름은 끊어졌어요. 비껴치기 시도합니다. 사이그너 선수는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완벽한 두께죠. 내 공이 2-3 맞고 갈때 이미 노란 공은 또내 공의 교차점을 통과한 이유가 되는 거죠. 길게 갈때 빨간 공의 처리가 확실해야 된다. 확실한데요.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지금 장면 빨간 공 처리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이 충돌 각으로 좀 들어오지 않게끔 조절 너무 잘했어요. 오, 이길 남는 거 아닐까요? 아, 절묘한 길을 노려봤는데 예. 길게 빠지는군요. 아우, 구사가 잘 됐다 싶었는데 일단 코너 원투 쿠션에 너무 깊이 들어갔다. 좀더 밀리는 성질에 의해서 짧아지는 각이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어우, 이것까지 아, 맞춰주네요. 예. 들어갑니다. 점수 6대 2. 최근에 엄상필 선수의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오픈 브릿지 써가지고, 네, 맞추기 어려운 공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다음 공, 잘 나왔어요. 자, 공격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배치. 5 쿠션이 좋은데, 문제는 또 흰공 처리가 돼야 된다죠. 흰공 처리는 됐는데, 바로 이것. 흰공 처리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다죠. 예. 흰공이 꼭 장쿠션에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얇게 맞췄는데, 그 두께가 많이 얇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이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건에서 좀 멀어졌어요. 네, 빨간 공도 있고 노란 공도 있고
노란 공은 더 확실한 득점이 있는 길인데 빨간 공을 갔다라는 건, 아, 여기서 지금 확실한 노란 공 뒤돌리기 5 쿠션이 있었는데 지금 세미 사이그노 선수는 지금 포지션 플레이 하다가 예. 너무 두껍게 밀리면서 지금 짧아졌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 옆돌리기를 선택했던 세미 사이그노. 아, 지금 뭐 치자마자 자리로 돌아가네요. 이건 앞공 두께가 벌써 생각한 것과 많이 차이가 났단 얘기죠. 빨간 공보다 내 공이 먼저 들어가야죠. 네, 들어갑니다. 점수 7대 2. 엄상필 선수는 2이닝부터 공타 없이 계속해서 점수 뽑고 있습니다. 팀리그에서 엄상필 선수가 워낙 여자 선수들에게 이제 세밀한 코치를 해주다 보니까 네. 엄상궁이라는 그 별명이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짧게 옆돌리기. 네, 실수 없이 처리합니다. 정확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포지션 플레이 연결 잘 됐고요. 8대 2입니다. 두만 두께로 빨간 공 처리 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쳐도 옆돌리기인데, 아, 지금 역시 엄상필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여기서 흰공 오른쪽으로 가도 되지만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지금 빨간 공이 좋아요. 예. 연속 3득점째 9대 2. 아, 1세트 이어서 2세트도 자신의 경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오픈 브릿지를 구사했을 때 거의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한번 옆돌리기입니다. 연속 득점 네, 추가합니다. 잘 칩니다, 엄상필 선수. 아, 원래도 그렇지만 뭐 오늘 이번 경기 상당히 감각이 정교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이 엄상필 선수가 가장 그 경기를 잘할 때 모습이거든요. 예. 그 모습이 지금 거장 사이그너 선수를 상대로 유감없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살짝 한번 끌었다 놓는 스킬이 좀 필요한, 네, 그대로 됐죠. 네. 또 하나의 장타 이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얇게 맞으면서 그래도 좀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살짝 끌어놓은 그 공이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예. 11대 2. 점수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구사할 것 같은데 막힘이 없습니다, 오늘 엄상필 선수. 네. 연속 득점 숫자를 6으로 늘립니다. 6점, 7점, 또다시 6점. 네, 하이런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옵니다. 예. 2세트 5이닝인데 현재까지 이번 경기 세 번째 장타 이닝입니다. 와. 지금은 이제 3 쿠션으로 노렸는데 4 쿠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가벼운 목례를 했죠. 7점을 연속해서 뽑으면서 13대 2입니다. 엄상필 선수를 아주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장장으로 완벽합니다. 와. 이건 연속 8득점째 네. 14대 2. 사이그널 상대로 자신의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인데요.
엄상필 선수의 그공 스타일도 공이 맞아 들어갈 때는 거의 당구 도사처럼 예. 구사를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얇게 갈 것이냐? 얇게 갈 만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대신 문제는 다음 공이 되겠죠. 득점이 되더라도.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이제 한점 남았기 때문에 다음 공은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세트 포인트에서 네, 제대로 갔어요. 아, 이렇게 두 번째 세트도 5이닝 만에 따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엄성필 선수입니다. 9점 마무리. 사이그너 선수가 뭐, 엄상필 선수도 지금 워낙 몰입돼 있다가 보니까 시간을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좀 샷을 했는데 예. 길은 괜찮았어요. 저도 지금 넋놓고 보고 있다가 엄상필 선수가 세트 포인트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엄상필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